미국인처럼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혹시 한국 잡어 쭈니. 따자함, 我是 쭈니. 쭈니님, 뭐 준비했어? 타이완조, 나스 什么酒呢? 따란. 제가 일주일 전인가 미국에서 시켰거든요, 택배를. 그래서 왔는데 촬영할 때 깔려고 다이메이 카이샹 했어요. 그래서 시엔짜에 야오 카이샹러. 지다이 지다이 지다이. 3, 2, 1, 따단. 바로 따단, 바로 카발라 위스키. 제가 진짜로 위스키는 절대 술집 가서도 절대 안 마셔요. 왜냐면 항상 저는 항상 칵테일만 마시고 바 같은 데 가면은 위스키는 잘 안 마시는 편인데, 제 인생 처음으로 위스키를 지금 도전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어떨지 너무 맛이 궁금해서 빨리 까보도록 할게요. 엄청 고급스럽게 생겼네. 이게 제가 댓글을 보는데, 제가 대만 술을 추천해 주시는 분들 중에서 이 위스키를 추천해 주시는 분이 꽤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어떤 술일지 진짜 궁금해요. 엄청 고급스러운데? 뭔가 모양이요 101 타워 같은 느낌? 그거 생각하고 만든 건가? 좀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? 좀 101 타워 같이 생겼는데? 아무튼 색깔도 이쁘고 병도 이쁘고. 자, 일단은 바로 한번 마셔보도록 할게요. 하하하. 과일향? 아, 이렇게 냄새가 잘 안 나는데 내 지금 코가 막혔나? 색깔을 한번. 아, 생각보다 연하네요? 여기 있어서 진해 보였는데. 병이 회색이라서 그랬네. 전 좀 진한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연해요. 제 인생 첫 위스키인데 한번 살짝만 맛보도록 할게요.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뭐야? 이거 왜 이렇게 세? 잠깐만. 43도구나. 얼음을 준비했는데 얼음이랑 먹어야 될 것 같아요. 왜 생각보다 세네? 왠지 왜 GH인조랑 비슷한 것 같은 느낌이지? 제가 오늘 첫 위스키니까 그 기념으로 위스키 한잔 한번 원샷 한번 해볼게요. 일단은 제가 첫 위스키라 이게 어떤 맛인지 정확히는 묘사를 못하겠어요. 근데 그래도 한번 마셔보고 취해봐야 어떤 맛인지 제대로 알 것 같아. 근데 마실 건데 내가 오늘 널 죽여줄 거야. 아이고 어떡해. 아, 근데 오, 세다. 43도라서 확실히 세긴 세고, 근데 향이 좀 좋은 것 같아요. 얼음에 넣어서 먹는 거랑 그냥 먹는 거랑 확실히 다른데, 근데 이게 뭔가 더 느낌이 있어. 뭔가 느낌이 엄청 헌수아이한 그런 기분이야. 어, 근데 나는 별로 안 멋있는 것 같아. 그러니까 막 영화에서 보면은 미국인들 엄청 이렇게 분위기 잡으면서 다 이렇게 먹잖아요. 나도 그렇게 먹고 싶은데 뭔가 이게 상황이 부족해. 뭐지? 아, 어떻게 해야 멋있게 먹을 수 있지? 이렇게? 그래도 뭔가 부족해. 미국인들은 더 멋있게 먹잖아요. 그래서 제가 한번 미국인처럼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!
체형도 꽝 하오 허아. 제가 오늘 다양한 상황에서 이 위스키를 마셔봤는데요. 처음에 마셨을 땐 어떤 느낌인지는 잘 몰랐는데 이 상황 속에서 마시니까 위스키 맛이 최고인 것 같아요. 최고. 그냥 이렇게 막 훅훅훅 그냥 넘어가네. 그리고 저는 대만 하면 고량주면 유명한 줄 알았어요, 솔직히. 근데 이 술 시리즈 하면서 제가 댓글을 하나하나 다 읽어봤거든요. 많은 사람들이 이 위스키를 추천해줬다고 했잖아요. 의외였어요. 대만에도 이렇게 훌륭한 위스키가 있구나. 근데 위스키가 모든 위스키가 다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 위스키는 부드럽게 마시기보다는 피가 강렬하게 먹는 그런 술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초보자들한테는 아마도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 술을 그때 영상에도 보셨겠지만 그 미군 친구들한테 한번 먹여보고 싶어요. 반응이 어떨지 너무 궁금하네. 그냥 그 사람들은 술을 많이 마셔봤을 거예요. 분명히 저보다. 그래서 더 맛평가를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자면 저는 금문고량주를 먹는 것만큼 충격적이었어요. 그래서 이 위스키가 제 주변 친구들한테 꼭 알리고 싶어. 대만에도 이렇게 좋은 위스키가 있다니 나만 알기엔 너무 아까운 것 같아.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그러면 안짠 띵예 시세님.